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잠을 자려고 했더니 또 잠이 안 오네. 잠을 많이 잤거든 어제. 지금이 11시 20분인가? 20분이네. 40분 남았네. 아, 뭐 하면서 또 인생을 보내나. 할게 없지. 차 속에서 맨날. 그러니 이 지랄을 더 하고 싶겠냐. 내년에 차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좀 놀러 다닐까 생각 중인데, 내년부터는 좀 놀아야 되겠어. 좀 이쁜 것만 보고 살려고요, 이제. 그동안 너무 거칠게 살았어. 거친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올해 몸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는 이쁜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세상을 좀 아름다운 걸 많이 봐서 마음을 좀 순화시키려고. 아우, 9m 60짜리 노예 또 어디 가냐? 뭐 싫고 어디를 가냐? 얼마를 받고 참. 할지 못돼요. 아우 참. 할지 못되지. 하루에 50씩 번다고 했을 때 고진감내하죠. 고생 감수하죠. 예전에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전혀 할 이유가 없어. 물론 경제가 IMF 이후 굉장히 바보가 돼갖고 더 바보가 됐는데, 아무리 할게 없다고. 그래서 이 바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닥이. 예, 그럼 사람들, 못 모르고 이일 했다가 운전해보면서 참 더러운 일 많이 생기지. 젖 같은 꼴다 보고 해야, 아, 똥창에 발 잘못 들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못해요, 이거. 나이 드신 분들, 뭐, 큰 차는 운전 좀 저기 하니까 1톤 차사 갖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솔직히, 아파트 경비하는 것보다는 돈도 낮고, 자유시간도 많고. 어제 뉴스를 봤는데, 아파트 경비가 자살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모르겠어. 내가 만약 경비를 하게 됐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비를 하는데, 그 아파트 주민이라는 놈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지랄을 했어. 나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 경비 옷 벗어. 경비 옷 벗고, 너 씨발놈. 나 이거 경비 족 같은 거 때려 쓸 테니까, 나옷 벗을 테니까 너 씨발로 막 다이다이 씹자. 그렇게 하고 그 새끼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결판을 보겠어요, 저 같은. 왜냐? 이게 인생이 한 번뿐이거든. 믿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왜 믿지고 살아?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미치고 살아?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죠. 아이고, 노예의 정통 1톤 윙바디가 또 하나 지나가네요. 노예의 정통이죠. 1톤 윙바디. 예, 솔직히 경비하는 것보단 나아요. 1톤 화물. 예, 아저씨들 그냥 은퇴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은퇴를 했으면 은퇴를 해서 쉬어야지. 왜또 일을 찾아? 어? 그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아, 그동안 좀 도토리 좀 많이 좀 모아놓지. 그거 도토리 많이 못 모아놔갖고 인생은 길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시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요, 그 길로 인생 가는 거예요. 성격은 더 좆같아지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해서 좀더잘살수 있는 방안을 배우고.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 먹었죠. 벌써 3년 반이 지났네. 멋모르고 시작했는데 이거. 그 옛날 생각이 가끔 나요. 멋모르고 화물차 넘버 알아보고 뭐 이런 거차 가격 알아보고 시스템 알아보고 화물 운송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 단가 알아보고. 그래서 할 만할 것 같아갖고 시작했어요. 그때는 단가가 지금 같지 않았거든. 그때는 분명했어요. 근거리 10만원, 초근거리 8만원, 중장거리 17만원, 18만원, 16만원, 요 정도? 장거리로 가면은 무조건 27, 8만원, 30만원, 35만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콜도 많았지. 저는 이제 지역이 대전이다 보니까, 그때는 제 화물 운송 반경이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충남북, 경기, 요렇게 돌았어요. 왜? 경기 쪽에 화물이 많았거든요. 화성을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화성을 가면 거기서 또 그쪽 근방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재수 좋으면 두개더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화성에서 대전 지역 오는 거 찍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하루에 네 탕이에요, 기본. 아침 일찍 나가면 무조건 네 탕이야. 그럼 평균 10개씩만 잡아도 40개요. 근데 10개 더 하지. 그래서 그땐 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전 근처에서 화성을 가는데 가격이 안 맞아, 뭐. 10개, 11개. 근데도 일찍 일어나면 갔어. 왜? 거기서 돌으려고. 일찍 돌면 하루 10시간, 12시간 중에 네 개를 할 수가 있었던 세상에서 지금은 아니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 봐야 하루 두 개? 잘하면? 물론 아다리 맞으면 세 개도 가능하지. 거의 없고. 이 바닥 상황이 지금 이런데 뭐하러 해 이걸. 근데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 괜찮아. 슬슬 놀면서 까짓 거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아, 오늘 저 별거 없으면, 아, 제끼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그냥 술잔 얘기로 어디 가서 남 밑에 있는 것보다는 최소한 나아요. 근데, 난건 아니고, 이제 할건 못돼. 지금은. 한 3년 전, 2년 전에서 3년 전 사이까지만 해도, 그냥 할 만했죠. 거의 다 실어가나 먹었네. 짐은 간단한 것 같은데.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요. 분위기는 좋다. 이런 날 가까운 지인들하고 이빨 털면서 술 한잔 마시면 좋죠.
평양 가서 재밌게 놀고 잠좀 자려고 그랬는데 노예 또 하나 지나가네. 잠이 안 오네. 아무튼 독구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저도 실시간 방송이 되는 날이 아마 올 거예요. 그때 많은 얘기 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2.5톤 노예 또 하나 지나가고. 역시 공단 지역이라 노예들이 참 많네요. 이 하늘이 빵꾸가 났나. 아, 근데 이렇게 비 오면 또비 와서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그러고 보면 긍정적인 놈은 맞아, 내가. 비가 오면 비 와서 좋고, 눈 오면 눈 와서 좋고, 가을이 되면 가을이라 좋고, 여름이라 더우면 더워서 좋고, 봄이 오면 또 봄바람 불고 꽃 펴서 그래서 좋고. 분명히 긍정적인 놈은 맞는데, 이 화물바닥이 오면서부터 X같이 변하더라고, 사람. 그래서 내년에 차 정리하고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요.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려고. 빠이빠이. 밤도 안 오네.